말 그대로 이제 하지. 하지니까 다리 쪽에 생긴 정맥. 정맥이 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도 이제 정맥 혈관이 피부에 이렇게 보이기 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비정상적으로 이제 정맥이 늘어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늘어나 있는 것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수도 있고 국소적으로도 실핏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좀 조금 더 이제 경과가 되면은 이제 거미줄처럼 좀 굵은 스타일로 이제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실제로 이제 보통 그 전까지는 피부 안에만 이렇게 혈관만 늘어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이제 혈관이 막그 피부 바깥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고 더 심하면은 이제 꼬인 정도가 더 심해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은 그쪽에 이제 그 정맥이 흘러가는 그 길인데 너무 이제 그 길이 넓다 보니까 정맥들이 다채 심장으로 이렇게 리턴이 안 돼서 어딘가 이제 고이게 돼요. 그럼 이제 피딱지가 거기 생기겠죠. 그럼 이제 그쪽 부위에 이제 그 괴사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지정맥류의 맨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 하지정맥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이제 간단하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피순환이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이제 심장에서 이제 동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 제일 큰 대동맥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나가면은 피가 나갈 때 심장이 이렇게 펌프 역할을 해서 그 힘으로 피가 착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동맥, 그다음부터 작은 거 중간짜리 동맥, 근데 조그만 소동맥 해서 모세혈관까지 가겠죠. 근데 모세혈관까지 가면은 모세혈관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00이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에서 100이라는 힘으로 밀어냈다 그러면은 모세혈관으로 가면은 압력이 제로가 되겠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피는 이제 정맥피예요. 그 정맥피는 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이 박동하고 펌프하는 그 기능이 정맥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심장보다 윗부분에 있는 정맥들은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지만 특히 이제 하지에 있는 쪽은 올라올 방법이 없잖아요. 압력이 없으니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그 구조가 이제 틀린 구조가 있어요. 동맥은 동맥 혈관 안에는 그냥 동맥 혈관 안에 그냥 기다란 파이프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정맥보다 좀더 굳겠죠. 근데 정맥에는 동맥에 없는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밸브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파이프 안에 밸브가 들어 있어서 꼭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대나무를 이렇게 딱 쪼개면 중간에 이렇게 막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이 밸브가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하고 심장을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발가락 쪽에서 심장으로는 항상 열려 있지만은 위에서 밑으로는 못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압력이 없으니까 압력을 내야 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은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 심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정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맥 질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밸브의 문제.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두 가지 기능이 잘안 됐을 때 1차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거죠.